저주와 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한 이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지혜가 점점 더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 왔지만 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예수 하나님을 이제 시간 속으로 던지셔서 성육신 시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 만들어질 창조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그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를 대신 지실 것을 이렇게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좀 깊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비다라는 미스터리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것을 잘 소화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계속 이것을 이제 깨닫고는 주후 55년에 깨달았잖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편지 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분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 신비가 라는 이 신비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분이 이것을 완전히 소화를 못했다는 하나의 그 증거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순교 1년 전에 주후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쓰셨잖아요.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하실 때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이분이 똑같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분이 신비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분이 드디어 이 신비가 풀렸구나. 이 순교 1년 전에 이 신비가 풀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도 65년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분이 64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실 때 이 신비의 말씀을 쓰셨는데 이분도 신비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랫동안 훈련 받으시고는 이 신비 문제가 해결을 받고 주님 나라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과연 계속해서 신비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냥 내가 소화할 수 있는가는 각자의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이 창세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저주를 예정하신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받은 저주를 보여주는 사건이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저기다 적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원시복음을 야훼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사탄의 후손과의 십자가상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승리할 것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은 꼭 예수님이 저주 받았을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원시 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전 4000년 아닙니까? 그리고는 한 3000년 지나서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 또 보여주셨죠. 시편 22편 1절에서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다윗이 쫙 환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저주 받으시면서 그 외치는 장면을 다윗이 딱 봤죠. 그 외치는 게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딱 우리가 영어 성경도 그 오늘 보면요,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그것을 이야기한 그 과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이 계획을 짜시고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계속성을 나타내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는 다윗에게 보여주시고는 또 300년 후에 주후 700년에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죠. 우리 다 공부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주후 26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 아 저분이 이 세상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탁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또 실천하시는 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왜 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하세요? 이분이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인데도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창세전에 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는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대답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장차 이제 아담이 타락할 터인데 장차 이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받았던 복들을 육헌령의 복들을 상실케 되고 그리고는 육헌령의 저주로 대체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들에게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 말소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 저주 말소 프로그램을 언제 짜셨냐? 창세전에 짜셨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이제 바울을 봐도요. 바울을 봐도 바울이 개종 후 20년 동안은 이 창세전 이 저주 말서 프로그램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시 복음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그 복음, 단순 복음이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20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 2장 7절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분이 이제 깨닫고는 아하, 이 저주 말소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분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것은 신비다 그런 거예요. 신비다. 그건 100% 소화는 못했다 이런 말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 그 전에 이미 마태복음을 읽게 하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마태복음 언제 썼죠? 주후 50년에서 52년이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13장 이야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는 건데요. 천국의 신비를 일곱 가지 비유로 쭉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3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 신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놨다가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에게.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는 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할 때 이게 언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많이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거기다 좀 원어를 제가 발음을 불러줄 테니까 좀 적어보세요. 아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from이에요. 부터란 뜻이 아포, A-P-O. 그 다음에 카타볼레스. 이게 뭐냐면 foundation, 이런 foundation, 기초란 뜻이에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코스모스란 말은 세상을.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랬어요. from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진 때가 언제요? 여기 창세전이요? 분명히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봐주는 게 좋아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신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은 제가 이것을 창세전이라고 그랬는데 수정해 주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보면 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스라는 요 표현이 성서에 한 두어 군데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헬라말 가르쳐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요 단어가 나와요.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우리 적그리스도 두 짐승 요새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아주 굉장히 뜨거운 장이에요. 적그리스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경배를 하냐면 꼭 요 팟 표현에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기로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는 걸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아예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로 된 사람들. 언제부터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래서 이게 한국 아포란 단어를 썼어요. From.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 오늘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제가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할 때가 오는데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면 이 창세 전이라는 하나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 이후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창세 전과 창세 이후에. 네, 그리고 보면은 요 이 저주 말살 계획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창세 전.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창세 전 저주 말살 계획이 창세 전.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소화를 못하니까 이 창조 때 저주 말살 계획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소화하기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담 타락 후에, 다시 말하면 원시 복음적 저주 말소 계획이 우리에겐 금방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실은 저주 말소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인데 그거 우리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땡겨와서 언제예요? 창세 때 저주 말살 계획. 예. 이거보다 더 땡겨오면은 아담 타락 후에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원시 복음적 저주 말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때를 따라서 처음에는 원시 복음적으로 가르쳤다가 조금만 있다가 그것을 창세 때 했던다 이렇게 또 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창세 전까지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소화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머물어요? 원시 복음적 말서 계획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이분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멀리 갈수록 그것이 소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급 사람들, 이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한꺼번에 안 줘요. 천천히, 우리 바울도 알다시피 천천히 때를 따라서 천천히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봤지만 첫째 그 창세 전이라는 단어, 이제 바울이 처음에 쓴 단어인데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창세 전에 저주 말소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개종해서 몇 년 후에요? 20년 후에, 35년에 개종해가지고 55년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쓴 이 창세 전, 만세 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어떻게 됐냐면 거기다 적으세요. 프로, 우리 프로그램의 프로는 영어로는 before, 이전이라는 소리예요. 프로, 톤은 더예요. before the Ionon이란 건 영원이란 그 헬라 말이 Ionon이란 프로톤 Ionon 이 말은 뭐냐면 만세 전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는
어떤 또 성경은 성경이 미국의 영어 성경만 50개가 있어요. 번역이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예.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그런 원어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혼돈. 원어도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before the world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예. 근데 이게 세상 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럽게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깊은 지금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우리에게는요.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창세 전에 이렇게 저주 말소 계획을 준비하셨다가 이것을 감춰놨다 그랬죠. 예, 감추어놨다가 언제 뚜껑을 열었다? 지금 주후 55년에 뚜껑을 연 거예요. 오랫동안 감춰놨다가요. 그럼 왜 이렇게 감춰놨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인간의 그 피조물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그 속성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하나 있는 게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렇게 창세 전에 계셨던 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창세 전에 이분이 존재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존재했겠죠.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창세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분명히 존재하셨죠. 그렇다면 성서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관계되는 성서 말씀이 두 곳이 있어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첫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이 성만찬 끝나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이분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하면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성만찬 끝내시고 제자들 이렇게 보는 데서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17장이에요. 대화하실 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중에 그 5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오 아버지요 그래놓고요 아버지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요 있기 전에 여기 또 뭔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요 세상에 있기 전에 제가 원어를 먼저 드릴게요. 이 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프로라는 단어 before라고 그랬죠. 프로 투 툰 코스모스 에이따이 에이따이라는 것은 before world was is was 영어로 그런 그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때 그 프로 코스모스 에이타이 코스모스라는 건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언제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창세 전에 이 삼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삼위 창세 전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100%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지금 이분이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 곧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해요? 이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들을 통째로 이분이 뒤집어 쓰시는 장면.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다 받으시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는 숨을 탁 거두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인성이 이제 끝난 장면이에요. 그렇죠? 인성이 끝났다는 건 이분이 무슨 성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100% 신성으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100% 신성으로 회복되는 순간에 이분이 엄청난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33년 인간이 되셔가지고 창세 전에 디자인했던 삼위 하나님의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루시고는 이분이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겠어요? 안쓰럽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는, 또 창조주가 신성을 다 33년 동안 포기하시고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예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영광 내가 곧 회복할 겁니다. 그런 게 그 창세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7장 5절이에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En arche라는 헬라말로 썼어요. En arche, arche란 말은 최초, 태초란 소리예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죠. 그렇죠? 요 태초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요건 창세 전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 때 태초에, 같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가지고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5절 창세전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쓰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이때도 창세전인데 원어를 보면은 똑같이 우리 한국의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영세전부터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말씀 보전 학회라고 해서 킹제임스를 또 번역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원어에 제일 가깝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원어에 가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말을. 그럼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면 이게 언제부터라고 지금 느낌이 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저 세상, 이 세상 하면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원시복음. 그렇죠? 원시복음부터라고 우리가 엄밀하게 볼 수 있죠. 우리 AMI 팀들은 이걸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어요. 네. 원어를 보면 크로노이스란, 우리 크로노스란 단어 배웠죠? 시간 한, 네. 크로노란 말은 타임하고 달라요. 예, 이 시대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크로노이스, 아이오니오이스라는 그렇게 원어가 돼 있어요. 이 아이오니오이스는 아이니오스 영원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요, 영원한 때부터
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라고 번역된 건 잘못 번역이 됐어. 예. Ionios. Ionios. 그 영원이라는 뜻, eternity라는 뜻이. 그러니까 Chronos Ionios. 다시 말하면 이 영원 때부터. 그러니까 영원 때는 창세 이후요, 창세 전이요. 창세 전이요. 예. 그래서 한국 킹제임스는 영세 전부터, 그것을 이 킹제임스는 since the world began 했어요. 이것도 잘못 번역이 됐어요. 예. 근데 NIV는 이 번역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NIV를 보면 NIV는 for long ages past 이런 아주 NIV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고 원어의 내용을 이렇게 말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 안에 의미를. 이 말은 직역하면 for long ages past란 말은 과거의 오래 시간 동안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까리까리다. 이것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을 지금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을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창세 전부터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 대속의 저주를 받는 이것은 창세 전부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후 60년에 이제 에베소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때 다 보면 프로카타벌레스, 아까 말했죠? 코스모. 여기 창세 전에 이 십자가 사건, 저주받을 사건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 전,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이 저주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이 창세 전이란 언제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창세 전이란, 왜냐하면 오늘날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 성서 신학 이론을 소화를 못하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질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란 언제를 의미하는가? 한번 거꾸로 물어보면.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영원 때다. 그러면. 근데 영원 때다. 이렇게만 하면 이것도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가로를 치고 언제 영원 때냐? 창세 이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 이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전.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피조물 창조 이전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가름할 수 없는 때예요. 피조물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 네.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을 때, 이때 십자가 저주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이성적 때. 자, 이런 때 창세전 저주 말서 계획을 만드셨어요. 이런 때, 이 영원 때, 창세전에. 이것을 바울은 신비롭다 그랬어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다 이것을 소화를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신비롭다는 건요. 그런데 이 특별한 크리스찬들은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떤 사람들이 소화가 가능할까? 그러면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이 여호와의 신이 뭐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거예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는 거예요. 모략, 재능, 이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카운슬링 하는 거예요. 카운슬링, 엔커리지 해주고 이런 카운슬링 하는 그러한 그 신, 스피릿. 그 다음에 지식의 신, knowledge. 총명은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지혜는 wisdom. 달라요.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신을 여호와의 신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지혜를 주시는 그 역할, 총명, 지식, 모략, 재능,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성령님이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지만 이 신비로운 이 창세전 저주 말소 계획을 수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호와의 신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지만 특별 그 영적 감수성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은 우리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신, 그 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여호와의 신은 같은 신이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개종을 하고 다메섹에서 강한 성령의 임재도 다 경험하고 했지만 이분 속에 있는 그 아직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신이 이분에게 여기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20년 딱 되니까 창세전 저주 말소 계획을 조금 소화하게 됐어요. 됐지만 이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신비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100% 소화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언제 이것을 소화한 것을 보여줬어요? 순교 1년 전 무슨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신비라는 표현을 그때 안 썼어요. 이걸 보면 아, 순교 1년 전에 이것을 소화하셨구나 이분이. 똑같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언젠가는 순교할지도 모를 테인데 순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교할 수 있는 찬스도 있고 들림받을 찬스도 있고 그 전에 주님 나라에 가실 찬스도 있고 I don't know. 자, 그렇지만요 빨리 이것을 100% 소화를 하고는 이 신비라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순교 1년 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64년 했었거든요. 65년에 순교를 했는데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딱 지적을 했는데 신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소화했어요. 우리가요 오늘 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 저주와 이 복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간구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영성이 더 확대되고 아, 창세전에 이런 저주의 프로그램을 말소 프로그램을 하셨구나. 이것을 겸허히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상당히 건방져요.
우리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주권 영역에 창세전 저주 말소 프로그램을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신비를 묵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비근한 예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좀 예화를 좀 적어보세요. 넌 가끔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나 만들기 전에 나 태어나기 전에 당신들은 뭐 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놈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말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왜 말 안 해? 엄마? 아빠? 응? 나 인간으로서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단다? 아, 이러고 덤벼드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인권이건 나발이건 뭐 이런 게 지금 이게 지금 팽배해져 가지고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놈아, 알 권리.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무례하게 고집을 부리는 부모 앞에서요 이런 모습이죠. 엄마 아빠 자식에게 꼭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런 의무가 있단다. 부모 책임이야 이러면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하, 이럴 때 가만히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리고 또 거기다 나와서 그런 게 대답 안 해주면 나 엄마 아빠 이제 부모 취급 안 할 거야. 우리들에게 효도를 기대도 하지 마. 나 부모님 존경할 마음이 없어지네. 막 이런 식으로 자녀가 나오면 우리 부모님들의 필링이 어때요? 니놈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요새 애들이 이렇게 당도하거든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지 의견 강하고 예. 이걸 뒤집어서 봐요. 우리가요 지금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창세 전에 왜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하고 자꾸 우리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이제 명철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은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창세 전에 저주 말살 계획을 하셨나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도록 다 또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 한번 질문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삼위 하나님이 언제 존재하셨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대답이 되죠. 삼위 하나님이 언제 이 저주 말소 계획을 예정하셨나요? 그러면 창세 때요? 창세 전이에요.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 창세 전 저주 말소 계획을 짜신 삼위 하나님은 그분들은 누가 창조했나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건방지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하고 지금 대화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라고 그래? I am who I am.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해요. 자 그렇지만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요, 요 스스로 계신 분을 몇 가지로 성서에서 또 표시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표현하는 게 영원한 존재다라는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아,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드릴게요. 시편 90편 2절에 이 야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 시간적인 그 접근 방법을 쓰거든. 이건 아니에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무한대의 영원부터 무한대의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또 시편 102편 26절은 이걸 한국말로 가자,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사야서 40장 28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영원은 everlasting, everlasting God 그랬어요. 영원하신 거는. 또는 창세기 21장 33절에는 똑같이 everlasting God이라고 썼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생하시는. 신명기 33장 27절에는 eternal God 그랬어요. eternal God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는 세세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도 쓰시고요. 어떤 번역에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써놨어요. 그래서 who lives forever and forever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어요. who lives forever and forever. 그러니까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삼위 하나님을 묵상을 하되 특히 우리의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 항상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을 항상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거죠. Everlasting. 한번 발음해 보세요. Everlasting. 그 다음에 Forever and ever. 그래요. Forever and ever. 그건 세세 무궁토록 이런 말이에요. 또는 eternal God 이렇게 eternal God 이거다 이런 같은 것에 영어로도 좋죠. Everlasting God 또는 eternal God 그다음에 뭐예요? Forever and ever God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이것이 I am who I am. 어떤 성경은 I am that I am 그랬어요. 우리 그저 이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아니죠, 그렇죠? who를 써야 되죠. 그런데 많은 바이블이 that을 쓴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냐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존하시면서 불변하시는 immutable,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다니엘 6장 26절에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랬어요. 영원히 그냥 기분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이분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야고보가 변화 없으신 분 이렇게도
야고보가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7절과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동일하신 분, 이렇게도 표현해요. 동일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the same, 그래, the same.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화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만 지금 생각해봐요, 묵상해요. 삼위 하나님 다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묵상해도 야훼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군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창세전 저주 말소계획을 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이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창세전에? 그러면 뭐예요? 낙원에 계셨다. 삼층천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 삼층천은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이 낙원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창세전 저주 말살 계획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묵상하고는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신비스러움을 내가 느끼고 이러고는 내가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나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저주 말소 계획을 내가 소화하고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며 이분의 그 존재성과 이분의 그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송을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묵상하면서 내가 찬송으로 나의 묵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은혜가 내려와요.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냥 이분과의 그 초점을 맞춰서 딱 항상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특히 창세 전 이 사건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을 기분 좋게 우리가 해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알아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신비를 더 크게 넓게 높게 깊게 이렇게 이 계시를 해주신 계속해서 나의 영성을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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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 것.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돈도 좀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뭐 모든 것이 이 세상 것이 잘 풀리지가 않아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저 세상에서의 받을 저 세상의 모든 약속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그마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면 때를 따라서 우리들이 이 주님의 신비의 이 선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발전시켜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과거 2000년 많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저희들 이 AMI라는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르치심에 따라 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깨닫게 되므로 이것이 깨달은 것만으로 아니고 이 신비를 깨달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이것을 우리 NK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이 신비를 나눠주는 지혜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이 티칭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별하신 NK의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이 모든 이 성서적인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풀려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저희들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감동케 하신가 깨닫게 하신가 느끼게 하심과 지식으로 차게 하심과 또 명철로 차게 하심과 지혜로 넘치게 하신 일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NK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저희들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정체성을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